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기준봉 세우고 눌림과 지지 줄 때까지 기다려 이런 자리 오면 관심 가지고 주시해야 해요. 241선, 481선 그룹 때까지 강한 기준봉은 눌림 주지 않고 가는 종목 많지만 다수 기준봉 세운 종목들은 기다리면 내려오더라고요. 먼저 퀀타 매트릭스예요. 기준봉 검색식에서 기준봉 세우고 지금 눌림 지지 받고 있어요. 크게 보면 밥그릇 3번 자리도 보이네요. 추세선 뚫는 기준봉 세우고 하락해서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있어요. 또한 작은 추세선을 그어보니 추세 돌파 밥그릇 또는 알파벳 U자 모양 만들며 양봉 세웠어요. 추세선 지지하며 우상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네요.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4,5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알체라예요. 알체라도 기준봉 검색식에 뜬 종목으로 기준봉 세우고 추세선을 지지받고 반등했어요. 또한 작은 추세선 돌파하여 밥그릇 모양 또는 알파벳 U자 모양을 만들며 양봉 만들었어요. 알파벳 N자 모양 예상되는지 주시 관종해 보아요. 손절선은 11,0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카카오뱅크예요. 검색식 종목에 뜬 종목으로 241선 구름대까지 뚫는 기준봉 만들고 앞 고점 두 곳을 이어 추세선 그었더니 그 추세선을 지지받고 있네요. 다음 캔들 양봉이 나오면 관심 가져 보아요. 양봉 전환 시 고점을 높이는 추세선 타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세선 하락하면 박스 하단 지점에서 추가 매수 전략 세웠으며 하단 이탈 시 손절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또 다른 전략으로 박스 상단 뚫고 양봉 만들어지면 관심 가져 보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전략이에요. 다음은 금비예요. 241선, 481선 구름대까지 강한 기준봉 만들고 하락해서 481선 지지 후 반등했어요. 처음 기준봉 만들고 세력들이 고작 70% 먹고 나가지 않았다고 보아요. 고점에서 하락할 땐 거래량 없는 것으로 보아 매집하고 있는 걸로 보이며 481선 지지 후 고점을 높이며 상승 예상되며 241선 기준봉 만들고 추세 돌파 후 지지받는 눌림 자리로 보여져 관심 가지고 주시해요. 다음은 바이오 스마트예요. 기준봉 검색기 종목으로 기준봉 만들고 연달아 음봉 만들며 하락하여 앞 저점 지지받고 추세 돌파 후첫 양봉 만들어졌어요. 다음 캔들 주시하며 손절선은 3,3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갤러리아예요. 신규 상장 후 하락하여 61선 기준봉 만들고 추세선 돌파 후 지지선 지지받고 있어요. 또한 61선 기준봉 세운 뒤 거래량 없이 하락으로 좋은 흐름 예상되며 저점을 높이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상장주라 1,300원 근처 칼손절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이렇게 기준봉 검색기 종목으로 기준봉 세운 뒤 추세 전환할 때까지 기다려 관심 가지고 공부하며 최대한 손절선 근처에서 관심 가지고 손절선 지키며 공부하면 좋은 결과 예상되며 지금까지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였습니다.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